자, 안녕하세요. 비도 오는데 오늘 지금. 아니, 선생님. 사장입니다. 보였어, 지금.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그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신차를 뽑았어요. 뽑고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신난 채로 먹더라고. 아까 질질 짜더니. 누가 울었었나?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막 서럽게 울던데? 그래서 오늘은 욱성이는 신차, 그러니까 새차 유튜버 5년 동안 하면서 어떤 새차 용품을 자기 차에 사용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또 저만의 이 새차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일단은 여기 이물질을 떼준 다음에 바로 거품솔로.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요? 뭐야? 아니라고. 너도 맨 처음에 나한테 그랬잖아, 거품솔로. 미안해, 미안해. 내가 체한 다음에 그냥 드라이 대충 하고 끝내면 되는 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잘못했어. 거품솔로 하는 거 잘못했어. 염전만, 염전만. 아니라고, 미안해. 그러면은 폼건을 뿌리고 이걸로 닦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 아이, 참, 놀라지 마봐요, 마봐요. 자, 제가 5년 동안 이 세차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아, 이 제품은 정말 괜찮다. 내 차가 생기면은 꼭 한번 내 차량에 써보고 싶다 해서 그 아이템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 도와줘요. 네. 네. 지금 벚꽃이 막 개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들도 좀 많이 앉아있습니다. 그냥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도장면이. 근데 저는 도장면을 먼저 건드리지 않고 휠을 먼저 작업할 예정입니다. 휠은 근데 진짜 딱히 휠 클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이쁘게 나오긴 했어. 큼지막해서. 우리가 이거 휠 고를 때도 그 얘기했다고. 휠 세척하기 편하겠다. 프레어 시제를 이렇게 거품 형태로 뿌리지 않고 압축 뿜기 사용하다보면 빨리 굳는단 말이에요, 큰 차여서도. 아, 그래서 여기 먼저 한대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옆에서 할게요. 뭐야. 조금만 더 뿌려줄래요? 여기다가요? 아니요. 두 분 오늘 엄청 신나 보이는 거 알아요?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저희한테는. 되게 마세라티를 물 좀 적셔서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굉장히 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하자 했는데 오늘날로 이루어진 날이라 좀 기분이 좋은 날이라 조금만 텐션이 오바치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정말 기쁜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휠 밑을었어요? 이게 그냥 이 브러쉬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꼭 놓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렇긴 해. 드라이도 가서 막 이 에어를 쏟아보면 꼭 안 된 부분이 있어.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휠 밑을 사용을 하는 거지. 내 거 같이 휠이 이렇게 조각조각 막 피자 조각 많이 나 있는 것들은 브러쉬로 하는 게 좀 맞아. 근데 손으로 할 수 있는 휠들은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일단 편하게 되긴 합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꼼꼼하게도 되고. 자, 매니아크. 카메라 나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일단 매니아크 필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ml짜리들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소비량이 엄청 많아서 금방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저의 소중한 내 새끼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냥 희석 가능한 걸 오래오래 씻어주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똥이 나온다, 똥이. 이거 뭐 진흙 달리도 아니냐? 와, 이게 신차인데도, 새 타이어인데도 발열이 많이 나오네. 예, 네, 그러게요. 그래서 잘 씻겨줘야죠. 이제 많아서. 그래. 그만할까? 빨리빨리 방송 넘어가야 되니까. 아이, 그건 맞는데, 그래도 좀. 선생님 차 나왔을 때도 제가. 네가 언제? 제가 영상이 또 컷이 있어. 이렇게 영상이 지금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올려놓을 거야. 안 돼, 안 돼. 어때요? 첫 코앞스 느낌. 아, 진짜 고압수를 수백 번, 수천 번 써봤는데 오늘이 제일 좋아요. 뭐가 달라? 뭐가 더 상쾌. 오. 일단 먼저 쏠게요. 예. 보면은 뭐가 발려 있잖아요.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유리막 코팅을 안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부터 한국까지 넘어오려면 배를 타고 넘어온단 말이죠. 기름기 성분에 뭔가 발랐는데요. 1차적인 무슨 코팅제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굳이 오늘은 우성이가 뭐 유리막을 안 올린다 그래가지고
탈취를 안 하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신차에는 모든 일단 기본적인 코팅은 돼서 나온다. 기본적인 코팅이라기보다 아주 약한 코팅. 그 밑트질까지 싹 해버리면 사라질 거예요. 많이 사라지진 않아도 뭐 이런 층들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비딩층 같은 거. 국민 프리워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너무 많이 설명해서 알칼리 프리워시는 일단 부식이나 뭐 변색 이후 우려는 없죠. 뭐 기존에 초보자분들한테 계속 중성 추천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아이템들이 좀 괜찮은 게 많아서. 이제는 좀 차들이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중성을 쓸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중성 왜 써 이제? 안전하다. 얘보다 세정력이 약하다. 얘는 안전하다. 세정력이 강하다. 여기 30점을 3천만 원짜리 네 넘어 3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딱 고압수를 네가 쳤는데 물이 새 왜? 들어가 막. 왜? 그냥 아 설마 무슨 아니면 이게 날라가 날아가? 어, 저 샤크 저게 네, 날아가? 안 되나? 네. 이 엠블럼도 막 떼죠? 네, 어. 네. 아니 이거 뭐 3천만 원짜리라네 날아가? 이거 사실 여기가 딱 한 500 500 반대편 500 500 앞에 게 8천 아 아, 이게 앞에 게 메인이니까. 네. 첫 차에서 그나마 좀 제가 추천하는 방법 하나는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거 뿌렸잖아요. 근데 네. 분명히 아주 부속도로 틈새까지는 꽁꽁이 뿌렸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스노우폼을 한번 덮어주면은 확실하게 차 전체와 부속까지 할 수 있겠네요, 르반테 차주님. 예,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첫 폼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돌려주고 헹궈주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바로 밑에 질 들어가는 거죠? 아 예? 아니에요 어떻게 기분이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아, 그렇게 하는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제 머스탱은 거품 소리를 이렇게 하고 네. 아 거품 소리 있었구나 에이 잡아 저거 안 돼 안 된다고 빨리해요 빨리 아니 잠깐만 진짜 하지마 본넷을 미안해 내가 본넷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너 맨 처음에 내 차 나왔을 때도 이거 갖다 문델라 하지 않았었나? 벽돌로 문델라 했었어요 벽돌로 아, 빨간 벽돌 갖다 문댄다고 네. 그게 미트라면서 맞아 뭐 바이칸으로 해봐 에이 야, 한 번만 에이 반만 아니 제가 이 산성 카샴푸를 준비한 이유는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거 이 차 도장면에 물때가 남았다. 그렇지 바다에서 건너오니까 또. 그러면 이 물때를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저도 거의 알칼리 산성만 사용하지. 저희가 저희 차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 영상 새 차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없는 분들 보면 보자마자 지랄한. 여기 대충 해가지고 여기 막 털 끼게 에헤 진짜 확인하고 있다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내 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게 요것만 돼 있으니까 매력 이거 봐봐요 감정 저 봐봐요 촥 해서 여기 거품을 촥 해주면은 이 거품 흘러내리는 모양이 이야 아 그러네 신차 처음 세차할 때 유리 쪽도 구석구석 와이퍼 다 들어주시고 웬만하면은 꼼꼼하게 이물질을 떨궈주세요. 왜냐면은 첫 차일 때 유막 제거를 해야 유막 제거는 이제 기름이라고 합니다. 유막 제거 기름. 기름 제거가 이 거품 같다가 안 돼요. 유막 제거제를 써야 되는데 그 위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로 유막 제거를 쓰면은 유리에 시작부터 소리 나는. 그래서 미리미리 유리를 세정을 꼼꼼하게 구석까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이제 유분기도 살짝 벗겨내고 이물질도 벗겨낸 채로 좀 안전한 채로 유막 제거하겠죠. 와 근데 평소보다 밑트질 시간이 더 걸리긴 하네요 아, 너무 커요 이 차량이 지금 제가 옆에 쓰면서도 느끼지만은 대형 SUV인데 GV70보다 크고 GV80보다 크고 포르쉐 카이엔보다도 크고 팰리세이드보다도 맞아 크더라고 이게 실제 길이는 양 옆이 팰리스보다 큽니다 지금 이거 유리 보면은
물을 그래도 튕겨내죠. 지금 이거 뭐가 발려 있는지 몰라도 일단 이거 먼저 그냥 벗겨줄 겁니다. 우리가 유막이 찌들기 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 신차 때 하시는 게 진짜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유막이 찌들면 찌들수록 제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막이 많이 있지 않을 때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 막 심각해져가지고 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해서 디테일링 샵에 막 돈 막 몇십만 원 정도 맡기지 마시고 신차 때 그냥 바로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안전에도 좋으니까. 세차가 다음 세차부터 엄청 편해진다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일단 저는 철분 제거제로 바인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철분 제거를 하는 게 세차를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이제 철분 주기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이 희석 가드나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한 2만치 남았다고 쳐요?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집에서 짐이 되는 거야.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가성비 좋은 이런 걸로 그냥 나는 싹 뽑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거다. 도장에 쭉 뿌려줄게요. 네. 그럼 유막 제거제를 어우 냄새 아 확실히 CD롬만 요즘에 최근 보다가 바인더를 보니까 엄청 잘 흘러내리네요. 빨리 내리잖아요. 프리온 CD 같잖아요.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뿌려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철분을 녹이는 시간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뜨려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유막 제거제를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철분 제거 뿌리고 유막 제거를 빨리빨리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좀 빨리 그래도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한 번에 같이 헹궈주는 맞아요. 마지막에 유막 제거제도 헹궈줘야 되고 철분 제거제도 헹궈줘야 되는데 그때 한 번에 고압수로 헹궈주면 돼요. 어우 똥 냄새. 철분 제거제가 냄새가 어쩔 수가 없을 거야. 니 와서 하는 소리인데 자꾸 뭔 소리야. 아닙니다. 아 가까이 오세요. 유막 제거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품이 밀어내죠. 근데 이거를 반복해주면은 사라진다. 제거가 된 거다. 유막 제거는 또 해주실 팁이 이 구석 지금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렇게 닦아오면은 완전히 그 끝머리 경계선까지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보면은 이 끝머리 이렇게 말려놓으면 여기가 지금 벌어지잖아요. 여기는 코팅이 안 됐고 여기는 됐겠죠.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이 유막들이 흘러내려오면서 코팅층을 치고 올라가요. 특히 하단, 특히 와이퍼 밑층은요. 그다음 우리가 뭐 물압스를 바르든 뭐 바르든 하다가 비를 한번 맞고 그 유분기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유막이 생긴다. 맞아요. 그리고 발수 코팅 효과도 빠르게 사라진다. 유막 제거제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와이퍼에 묻거나 아 지금 이런 경우는 진짜 저희가 실수한 건데 고무홀딩 같은 경우에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나중에 고압수로 꼼꼼히 헹궈주시면 처음에 발견하면 바로 벗길 수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고 햇빛을 받아버리면 얼룩을 변색이 되죠. 아 근데 확실히 옆유리, 뒷유리는 유막이 많이 없네요. 네, 그래서 조금 유막 제거하기가 편하니까 한 번에 할 때 하면 좋잖아요. 아 근데 진짜 아, 대중적이네. 금방해요. 옆유리 같은 경우 진짜 금방해요. 여기 철분 나온 거 보세요. 이게 타이어나 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본체에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틈새로 철분제가 다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굳어버리면 아... 와서 못 떨궈내겠죠? 그래서 저는 젤 타입을 씁니다. 아, 잘 됐다. 아니 이게 고압수를 쐈을 때 망했어. 잘 됐잖아요.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없이 네. 이 상태가 유막 제거가 아주 잘 된 상태니까 이제 드라잉하고 다시 유리발 코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해봅시다. 자, 드라잉 좀 할까요? 네. 자, 일단은 기름기를 다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새 타월로 맨 처음 유리 먼저 닦아주시는 거예요. 일단 타월도 처음에 사용하면 빳빳해요. 유리에 물을 먼저 흡수해주고 그 다음 도장면으로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닦입니다. 마찰이 없어지니까. 네, 닦아주세요. 아, 그럴까요? 첫 드라잉 이거 중요하거든요. 야, 근데 의자가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 네. 혹시나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동차가 있어서 새 제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차를 사서 그냥 그 용품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특히 유막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타월에 유분기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다 일단 세탁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면은 유리에 지금처럼 물기 흡수할 때 타월에 있는 유분기가 그대로 유리에 다시 묻습니다. 유막 제거제 다시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유분기를 다 없애줬는데 그 다음 이제 코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분기가 있으면 코팅제가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름 위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세타월이나 세탁이 된 타월로 먼저 유리를 닦아주시고 도장면을 해주시면 된다. 유리가 한 면이 아니죠? 네 면 다 닦은 다음에 유리가 좀 촉촉해졌을 때 도장면을 잡아 당겨주면 보다 좀 더 안전하게 드라잉이 가능합니다. 자, 물때가 남는 이유. 일단 비를 맞거나 뭐 왁스 코팅제를 안 말라서 세 번째 문틈이나 이런 틈새의 물기들을 안 닦아주고 그냥 집에 가고 물때가 고스란히 남아서 그게 반치가 되는 경우에 이제 물때들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세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틈새 있는 물기들을 에어로 다 빼주고서 드라잉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은 물때 방지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내 차에 물때 하나가 없어. 하나가. 특히 사이드 미러 여기도 진짜 많이 남는데. 왜 동굴에 그 껴있는 거 뭐라 그러지? 종류서? 근데 여기만 껴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 여기 사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보통 저는 아래에서 위로도 쏴주고 위에서도 아래로도 쏴주고 고루고루 다 해서 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물 고여있는 거 보이나? 요런 틈새에서도 에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쏘는 게 좋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쏴주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타이어랑 휠까지 쏴주면은 에어는 끝. 일단 근데 유리발수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스프레이다 보니까는 뭐 타월에 짧은 사람은 상관없겠다만은 일단 뿌리다 보면은 유리에 왁스들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왁스는 유분기를 조금씩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좀 이따가 사용하는 걸로 하고 아주 유리 먼저 하세요. 아니 그 타이어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타이어 뭘로 바꿨어요? 민타드요. 아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예. 너무 많이 났어. 민타드 드레싱은 저희가 몇 년 내내 우리 세월남 어워드에서 1위 했던 제품이다.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쭉 짜준 다음에 발라주면 되는데 펴바르면 이러면 아까 그 누렸던 갈변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러운 빗물을 밟거나 뭐 얘가 오프로드를 탈 일은 없겠다만 하여튼 오염물 방지에 굉장히 좋고 일단 색감 자체가 달라진다. 요만큼 설명할게요. 타이어 드레싱은 뭐 여러분들 해보세요. 진짜 안 하고 하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저는 유니발스 코팅제 저희 카티바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거든요. 이 그냥 뿌리고 닦아내는 코팅제 그리고 이렇게 스웨이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뿌리고 닦는 그런 타입보다는 이 스웨이드가 조금 더 저는 퍼포먼스 그리고 지속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걸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근데 그거예요. 내가 내 차에다가 내가 세차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그 세차용품을 내가 만들고 그걸 내가 바르고 있어. 네. 내 차에. 야,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좀 감성팔이라 감성쟁이라 뭐 어떤 뭐 더 좋은 코팅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내가 내 차를 처음 샀는데 첫날에 내가 만든 수치용품으로 내 차에 발라. 그렇지. 딱 그렇게 해요. 진짜 저희한테는 그게 정말 큰 의미거든요. 자, 유니발스 코팅제는 이렇게 스웨이드에 약포를 묻혀주고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 없이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타월로 걸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유리발수 코팅을 하면요? 비가 올 때 우리 이제 장마철 조금 더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장마철에 시야 확보가 확실하게 되고 유리창에 오염물이 달라붙는다 해도 가벼운 고압수나 프리워시를 사용만 해도 이 오염물들이 금방 제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발수 코팅을 잘해두면 누박이 두 번 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와이퍼질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동그란 비딩도 생기고 다음 세차도 편해지고 무락스를 갖다가 발라주면 지속력도 그냥 계속 오래가고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괜히 전문가들한테 돈 10만 원씩 줘가면서 하는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세차 유튜버다 보니까 세차 좀 뭐랄까요? 문의랄까요? 그냥 지인들이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만족도 높아요. 맞아. 보통 좀 한 20대, 30대 저희 또래 이제 형님 동생들 분들 있잖아요. 네. 세알람 영상 보고서 유막 제거를 해보고 유리발수를 해봤다 하면은 꼭 부모님 차에 드리시더라고요. 아. 빨리 작업 좀 해주세요. 네, 다 했습니다. 짜증나. 거의 다 했잖아요. 웨닥스를 발라줄게요. 아. 오랜만에 바른다. 작업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한번 뿌려주고. 바퀴만. 끝. 그리고 웨닥스를 이제 요즘에 많이 사랑해주시면 그냥 여담인데. 바른 다음에 바로 세차장에서 그 쨍! 한 광이 빡 올라와요. 그 자글자글 막 이렇게 하는 광들이. 사실 그 다음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날이 진짜 죽여줘요. 웨닥스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짙어진 느낌이
강하게 줘요. 그리고 웨닥스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유리반 스포팅제가 올라가 있으면 유리도 사용 가능하지만 도장면은 당연하고 앞에 하이브루시나 뭐 크롬이나 필까지도 전부 다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차 외부에 있는 모든 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아, 플라스틱 빼고요. 써도 상관은 없는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전용 제품이라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세라티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다 가죽이기 때문에 케미컬 가이, 레더 컨디셔너를 사용을 하면서 나 보습을 줄여서 광도로 착 올리고 코팅액을 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카티바에서도 아이템이 있잖아요. 세정이랑 코팅이 동시에 가능한 올인원 아이템이 있는데 일단 가죽이 많은 차들에 특히 얘 가죽은 이탈리아 진짜 최상위 가죽이에요. 그리고 배 타면서 넘어오고 지금 한국까지 받고 우리가 받는 데까지 시간이 한 4개월, 5개월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습력을 살짝 잃어버렸을 거예요. 해도 분명 계속 맞았을 거고 배 타고 오면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죽에 세정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오염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 피부 마냥 로션만 발라주는 겁니다. 이 차 지금 가죽 냄새 엄청 진하게 나잖아요. 그죠? 진짜 가죽 냄새가 진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농축 제품보다는 사실 이렇게 카티바트를 좀 가볍거나 세정 코팅 같이 내는 올인원 세정제나 에멀전 타입의 이런 타입도 발라주면 이 신차 가죽 냄새가 더 오래가요. 더 오래가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었던 게 이 광도가 진짜 굉장히 오래 진동이 되더라고요. 색감을 확 변하게 하지. 와우, 와 진짜 잘 만들긴 했어 이 제품. 그치 이거 좋아.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다 가죽인데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은 옷으로 다 닦아버리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발라주고 타월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면을 바꿔서 닦아주면 끝납니다. 가볍게 걷어내주면 작업은 끝. 가죽이 많은 차들 요즘 고급 차들이나 비싼 차들은 가죽이 많기 때문에 컨디셔너 먼저 써보시고 그리고 이게 작업성이 쉬워요. 사고 날 일도 없어요. 얼룩을 남긴다거나 UV 차단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거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뭐 이염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걸로 감 잡아보시다가 나중에는 저도 이런 걸로 바꿨거든요. 고농축 아이템 원래 메리나파를 갖고 왔더만 근데 제가 극구 말렸어요. 일단 감 잡아본 다음에 가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고농축을 바르는 거다. 야 알겠어? 야, 이 기블리를 타시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를 딱딱 아시네. 아니, 지도 이제 우리 세차용품 뭐 천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회사만 가도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거 들고 왔더라고.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게 천천히 가셔야 돼. 지금 만들어보세요. 얼마나 보들보들한가. 여기랑 진짜 달라. 진짜 만들어봐. 진짜 한번 만들어보세요. 촉촉해져요. 진짜로. 진짜? 그러네. 그치? 온도도 달라 약간. 여기가 시원해. 확실히 로션 바른 피부와 안 바른 피부 같지. 이게 만약에 이 가죽이라고 치자요. 근데 청바지 입었어요. 그리고 엄청 건조한 날에 정말 마취나 세게를 키면은 가죽이 손상이 가겠죠. 근데 지금처럼 촉촉하면, 지금처럼 약간 미끌거려주면 그러면서 가죽은 천천히 관리를 시작하다가 나 이 느낌보다는 일단 고농축을 바른 다음에 해보고 싶어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감건조는 게 중요해요. 고농축은 한번 잘못하면 얼룩을 남겨요, 가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비싼 가죽을. 그래서 딱 이거는 게다가 가벼운 세정도 살짝 돼요, 살짝. 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든지 카티바 세정제로 가시든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의 첫 차가 나오면서 제가 많이 들뜬 마음으로 오늘 영상 촬영이 좀 이래가지고 약간 조금 제 텐션이 엄청 높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이 새차 유튜브를 하면서 제 차가 없어서 가지고 이게 남의 차를 섭외해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세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동규도 이 기블리를 뽑고 본인의 뭐 이 세차 방법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솔직히 되게 부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에게 또 첫 차가 생겼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뭔가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 세차용품 이거 추천해 주려나 보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 특히 새알람 구독자분들,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또 역시 저 아이템 쓰는구나 하는 아이템들이 좀 중복되는 게 몇 년 내내 1등에 오거나 뭐 우리 어워드에서 매번 1위로 뽑히거나 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신박한 게 나왔나? 이걸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영상이 재미없을 수 있었어. 역시 쟤네 그냥 역시 마프라 쓰네 뭐 이런 느낌이고 약간 역시 카티바 쓰네 막.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거 이상으로 아이템 나온 게 지금 없어요. 한 2년, 3년 동안 더 개발된 것도 감성도 없고 마케팅용 아이템들만 많이 나오지 잘 팔리게끔 하려면 한 그런 아이템이 나오지 사실 세차 시장에 집중해서 뭔가 세차 시장을 위해서 만든 아이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뭔가 기술의 한계가 딱 반도체 공급 끊기면서 좀 끊긴 느낌? 그래서 아마 신제품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결론은 이 영상은 저 녀석이
지차 샀다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영상이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세차하는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세차 방법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뭐 신차를 뽑으셨어도 오늘 영상에 나온 이런 방법이나 이런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신차를 하시면은 문제없이 신차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봄맞이 세차, 겨울에 이제 여러분들이 때를 묵혔던 이거 어떻게 지워요 형 하는 그 많은 질문들을 모아서 봄맞이 컨텐츠로 저희가 정보만 가득 담아가지고 조만간에 풀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